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좋은 아침입니다. 또 어떤 지역에서는 또 굿 이브닝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나의 현 주소 찾기 세 번째, 고상하고 정신적인 그리스도인을 들고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은혜는 받았지만 아직도 육적이고, 아직도 정신적이고, 아직도 실리적이고, 아직도 종교적인 이네 유형의 그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 중인데요. 육적인 그리스도인, 그 다음에 실리적인 그리스도인, 세 번째, 고상하고 정신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제가 이 주제에 대해서 아주 자신 있게 여러분한테 들고 나온 이유는 제가 바로 고상하고 정신적인 그리스도인의 단계에서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나의 현 주소 찾기 3은요, 바로 나의 고백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고상하고 정신적이고 심미적이고 철학적인 그 그리스도인을 자기 의로 삼고 살아왔던 제 모습, 이것이 또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과 실리적인 그리스도인을 배웠는데요.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육과 세상의 가치에 따라 움직인다면, 실리적인 그리스도인은 자기 어떤 실리적인 이익에 따라서 움직인다면, 고상하고 정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아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자아가 강한 사람들이죠. 육보다는 혼과 정신에 더 가치를 두고 그것의 가치대로 움직여 나가는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우리 몸을 구분한다면 영혼 몸이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를 나타내는 개성적인 모습은 바로 혼, 정신인 것입니다. 혼 안에 우리의 자아가 자리 잡고 있고 지성, 감성, 의지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개성적이고 독특성이 혼으로부터 나오면서 그것을 아주 강하게 포커스를 두고 살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정신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정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의 생동적인 관계를 갖기보다는 자기 자아와의 관계를 갖고 있으며 자기 자아가 하는 일, 결정하는 일, 이것이 아주 중심을 이루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육적인 그리스도인이 육과 세상, 감각적인 것과 관계되어 있다면 정신적인 그리스도인은 자기 자아, 지적, 심미적 이런 데서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러한 고상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하나님과 깊이 관계를 갖고 있다고 착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린아이 상태로 성장하지 못하면서도 자기 의가 강하고 교만하여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무시합니다. 자신만이 가장 바르게 깊게 주님을 믿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그 생활의 중심은 바로 정신, 혼, 자기, 거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사람들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아가 중심입니다. 자기 자아, 자기 혼적인 그 자기 자아가 자기 인생의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을 자기의 능력, 자기의 분별, 판단에 의존하고요. 자기의 지식, 가문, 학벌, 경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일, 자기의 계획, 자기의 의견, 모든 것이 자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자신이 얼마나 훌륭한가를 알리고 싶어 하고, 자신에 의해서 되어진 일에 대해 공로를 주장하고 나타나기를 기뻐합니다. 자기가 경험한 것이 영적이라고 착각하고 있지만, 단지 자신에게 떠오르고 계속적으로 떠오르는 지적 활동인 경우가 많은데, 착각하고 살면서 이것이 굉장히 영적이다, 신앙적이다, 그러면서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지적인 만족을 채우는 것을 기뻐합니다. 아마 굉장히 지성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기 정신적이고 심미적인 그리스도인에 매우 가까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아는 것에 대해서 호기심이 많고, 앞으로 장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무엇을 알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성경 공부나 설교가 내가 은혜를 받고 생명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적인 만족을 채워나가는 데 그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알고 있는 성경을 가르치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러나 자신에 대해서는 가르치려고 하지 않죠. 그래서 누가 아프다고 전화가 오면 아 뭐 요한복음 몇 장 몇 절 읽어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럴 때는 이럴 말씀이 아주 중요해 하면서 자신이 뭐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나타나기를 하지만 그러나 자기 자신에는 가르치지 않고 신앙을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이해하는 것을 좋아하고 서로 토론을 하고 서로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을 토론하고 대화하는 것을 굉장히 즐기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21절에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왜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 말라 반포하는 네가 왜 도둑질을 하느냐 이렇게 바울 사도는 외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 특징은 감정적이고 심미적인 만족을 채우는 것을 기뻐합니다. 예술이나 문학, 철학을 좋아하고 설교에서도 이런 내용을 목사님이 설교하면 굉장히 만족하고 좋아하죠. 그리고 자신이 아주 고상한 그룹에 속하여 있음을 자랑하며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자기 자녀들도 아주 고상하게 키우고 있다는 것에 만족합니다. 굉장히 심미적이고 철학적이죠. 설교를 들을 때에도 감정을 자극하는 복음적인 설교, 간증 등을 좋아하고 그런 설교를 들을 때 깊은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지만 실상 자기의 생활의 변화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들도 자기 기분에 따라서 교회 봉사를 하기 때문에 뭐 열심히 봉사하다가도 뭐 삐지기도 하고 다른 성도의 험담을 함부로 하기도 하고 이렇게 업앤다운이 많습니다. 모든 생활에서 너무 감수성이 예민하여 다른 사람들을 피곤하게 합니다. 성경의 지식으로 자신을 조명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데 사용합니다. 신앙적인 대화를 할 때도 거창하고 심미적이고 문학적인 표현, 철학적인 표현을 사용하기를 좋아합니다. 제가 어떤 특정한 목사님을 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설교가 심미적이고 문학적이고 철학적이고 그리고 뭐 문학서적을 많이 인용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의 혼을 즐겁게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사실 생명이 없는 것이죠. 자기가 이렇게 뭐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뭐 미술에 대해서도 뭐 미술가들을 얘기하고 음악을 얘기할 적에도 그 음악가들을 얘기하면서 내가 이런 데 조예가 깊다. 이런 걸 하면서 스스로 만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영적으로 교만하고 자기 의의를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영적인 가르침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기가 똑똑하고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남의 얘기 듣기를 싫어하여 고린도전서 3장 2절에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이렇게 가르침을 받을 준비는 안 돼 있지만 자기는 열심히 아는 것을 가르칠 준비는 돼 있습니다. 남을 가르칠 준비. 오히려 영적인 교만과 자만에 빠져 있고 신령하고 영적인 경험을 많이 했다고 자기 의를 자랑합니다. 하지만 생활 속에서는 인격도 준비되지 못하고 열매도 없습니다. 이들은 자기 자신에게 속고 있습니다. 자기는 굉장히 영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 육신적이고 정신적이고 종교적인 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내가 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는 것은 많은데 실제 삶과 연결되지 않고 그리고 자기보다 영적으로 나은 사람은 격하시키고 뭐가 잘못됐다 자꾸 격하시키고 자기보다 또 못한 사람은 또 무시하고 그러면서 결국 자기가 제일 잘난 사람으로 나타나야만 되기 때문에 피곤합니다. 교회에서도 이런 교인들이 있으면 피곤합니다. 그러나 뭐 성경 공부 열심히 하죠. 뭐 부흥에 열심히 참여하죠. 거기에 은혜 받죠. 이러니까 그 사람이 굉장히 영적이라고 다른 사람들까지도 속는 수가 많고 또 목사님들도 이런 사람들이 제대로 됐다 생각해가지고 직분을 맡기고 그러다가 나중에 뒤통수를 맞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분별이 잘 안 돼요. 이 지적인
정신적이고 고상하고 심미적인 그리스도인이 영적인 그리스도인들하고 분별을 잘해서 교회에서도 직분을 줘야 되는데 많이 알고 떠들고 자기를 나타내니까 이런 분들이 직분에 승승장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사랑과 평안, 생명이 없습니다. 육적이며 정신적이며 신리적인 그리스도인들은 평안이 없습니다. 마음에 쉼이 없습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가 사실상 없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사랑이 나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사랑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그 제한적인 사랑, 이기적인 사랑, 실리적인 사랑, 그냥 정신적인 사랑에 그칠 수가 많습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노력은 하지만 사랑이 없고 믿음도 자라지 못하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그래서 자기 마음속에 사랑과 평안과 생명이 없고 또 목사님이 인정해 주지 않고 교인들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자기를 어떻게 그 변론해서라도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그것이 불안하고 아주 마음이 불편하고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인정을 받아야 되고 자기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겸손해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에겐 그런 그리스도의 인격의 열매가 없기 때문에 자연적인 모든 생활에서 샬롬이 이루어지지 않고 생명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시각이 근시안적입니다. 판단과 지식이 자기중심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넓게 뭐를 보질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지극히 인간적입니다. 그래서 근시안적이죠. 다른 데서 자기를 객관하면서 자기를 볼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계획과 포부가 대단합니다. 미래에 대한 자기와 포부와 계획이 대단한데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항상 사람들을 만나면 앞으로 내가 이러한 일을 할 것이라고 자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일보다도 사실상 내가 굉장하게 일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는 그러기 때문에 나의 잠재력을 보고 나를 위대한 사람으로 생각하라는 뜻입니다. 제가 어느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분은 정말 정신적인 그리스도인이더라고요. 저에게 와서 이제 제가 목사님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 이모셔널 그 데미지에 대해서 세미나를 했는데 그분이 와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어느 도시에 그 힐링 센터를 자기에게 세우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앞으로 그 빌리 그레이엄보다도 더 큰 집회를 말레이시아에서 자기를 통해서 하신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좀 초라하고 부족하지만 나는 이렇게 위대하게 될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를 지금 그 미래의 위대한 사람으로 자기를 여겨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모자라서 미래의 어떤 꿈꾸는 자기 모습을 나한테 얘기하면서 내가 이렇게 굉장한 사람이다. 대단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제가 그 이모셔널 힐링에 대해서 하고 있었는데 그 세미나를 했는데 그 사람이 오면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는 그 책을 원서로 벌써 다 끝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세미나를 했는데 목사님이 사용하시는 그 교재에 대한 것을 우리는 영어로 벌써 이미 다 공부했습니다. 정말 교만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배우려는 생각이 없어요. 아, 저 강사가 뭘 얘기하나 비판하러 온 것이죠. 그러고는 저한테 와서 자기가 지금 조그만 교회의 목사지만 비록 앞으로는 이렇게 큰 빌리 그레이엄보다 더 큰 일을 할 사람이다 하면서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고 어느 도시에서 힐링센터를 세우라고 하나님이 하셨다. 근데 저 지금 한 20년 지났는데도요. 그렇게 세웠다는 얘기 전 못 들었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100만 명 모아놓고 하는 집회 제가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왜 지금 자기의 모습이 초라하게 느껴지면 미래의 어떤 모습을 상상해서 끌어들이면서 나는 이렇다 라고 얘기하면서 자기를 나타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 결국은 이런 사람들은 남으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위하여 일을 한다고는 말해요. 말은 입에선 그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인기를 위해서 일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생각하느냐 라는 관심보다도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인정하느냐 여기에 깊은 관심이 있고 모든 사람을 다스리고 우두머리로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신적이고 심미적이고 고상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대단한 성취감과 자기 도취감에 빠져 있습니다. 작은 일도 거창하게 포장하여 자랑하고요. 한 영혼을 구원하였다면 이것은 그들에게 너무나 위대하고 자랑할 일이라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 이런 한 영혼을 구원하여 드렸다는 자랑을 합니다. 자기 사역과 일에 대하여 도취하고 있고 나는 위대한 사람, 나는 괜찮은 그리스도인, 나는 고상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자만심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고상하고 정신적인 그리스도인의 열매는 바로 사망입니다. 아무리 개인적으로 매력적이고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을 놀라게 한다 하더라도 그들의 열매는 역시 사망일 것입니다.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결코 흘러나오지 못합니다. 아직도 겉껍질을 벗지 못하고 속사람이 자유롭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지 못한 단계로 또 너무 강하고 두꺼워서 자신도 생명을 전해주지 못하고 생명을 받지도 못합니다. 이들은 아주 분주하게 주님의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기쁨도 없고 열매도 없고 평강도 없고 아주 영적으로 가난하여 앞을 보지 못하는 장님과도 같습니다. 고상하고 정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의 위험성은 무엇일까요? 영이 지금도 눌려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강력한 정신과 혼의 활동으로 신령한 영혼 눌려서 자유롭지 못하고 진정한 성령의 움직임을 깨닫지 못하는 것도 사실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신과 세상으로 자신이 흘러가고 있음을 모릅니다. 강력한 정신의 활동은 자기의 이성과 감각, 의지에 따라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모든 결단이 의지적인 결단으로 나가게 되고 지극히 고상한 정신의 활동이야말로 세상적이고 인본적인 것을 모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것도 모릅니다. 이것이 고상하고 정신적이고 심미적인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위험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인 위험은 바로 어둠의 세력이 정신적인 그리스도인에게 쉽게 틈을 타고 들어와서 그를 미혹하고 이것이 신앙생활이다 하고 혼돈되며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어둠의 세력이 가장 들어오기 쉬운 것은 강력하게 자기를 의존하고 자기의 의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자유롭게 듣지 못하고 성령님의 지배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어둠의 세력이 그렇게 쉽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내 영성이 있는 곳, 거기에는 어둠의 세력이 들어오게 되죠. 옛사람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생활하면서 아직도 나는 잘 믿고 있다 그렇게 착각하도록 유혹하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지식이라고 믿었던 것이 어둠의 지식이었음을 모릅니다. 예언적인 계획이라고 믿었던 것이 어둠의 계략이었던 것을 모릅니다. 진실한 겸손이라고 믿었던 것이 어둠의 교만에 속했음을 모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고 있다고 믿었던 것들이 어둠에 의하여 불의의 병기로 사용되고 있었음을 모릅니다. 자기가 어둠의 세력에 협조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면서 나는 여전히 하나님께 하나님을 기뻐하는 잘 믿고 있는 그래도 괜찮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남과 비교하면서 자기를 고상하게 평가하면서 자기 만족에 빠져 있게 되는데 그러한 사람에게 어둠의 세력이 가장 먼저 침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정신적인 그리스도인에게 위험성이 되겠죠. 앞에서는 위험성을 생각해 봤는데요. 지금은 고상하고 정신적인 그리스도인의 한계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에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십자가의 길은 따라가면서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는데 이 십자가는 결국 자기 부인 아니에요. 자기가 죽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지만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는데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이 고상하고 정신적인 그리스도인, 자기 중심적으로 살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에서 처리되지 않는 자기 부인 때문에 자기가 살아있어서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자기에 대한 애착심, 목숨에 대한 애착심, 세상에 대한 애착심, 그리고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하는 이 십자가의 좁은 길을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따라갈 수 없는데 바로 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한계에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계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자신의 일을 하게 됩니다. 너무나 분주하게 너무나 열심히 쉬지 못하고 모든 것을 들여가면서 주님을 섬겼다고 생각하지만 주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일을 섬긴 것, 주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나를 섬긴 것, 주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드러낸 것, 주님의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나의 행적과 공로, 업적을 드러내기 위해서 일을 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모두 자기 중심적으로 되어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그 정신적 그리스도인들의 한계입니다. 세 번째, 이것도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수 없다는 말씀과 동의한 의미인데요. 주님과 함께 쓴 잔, 그 죽음의 쓴 잔을 마실 수가 없다. 그러니까 베드로라고 하는 반석과 같은 이 베드로가 그들 가운데서 지도자격이었던 이 아주 고상하고 종교적이고 지도력 있는 베드로가 주님을 따라가다가 부딪힌 곳이 어딘가? 그것은 주님이 재판을 받으실 때 베드로는 자신의 한계를 만나게 됩니다.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는 따라갈 수 없는 길이 있음을 알게 되고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지 않는 한 따라갈 수 없는 길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자기를 보존하고자 하면 결코 생명을 얻을 수 없음을 알게 되는데 베드로는 follow me 하면서 주님이 나를 따라오라 그럴 때 그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는 길로 따라간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은 요한복음 21장에 나와 함께 죽으러 가자. 너 죽으러 갈 수 있냐? 순교할 수 있냐?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follow me는 그 사람을 낳는 어부의 일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삶과 죽음 모든 것을 따라가야 된다는 건데 결국 베드로가 거기에서 자신의 한계에 부딪히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설명해 드린 것을 다 이렇게 정리해서 점검표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기 자아가 움직이는 대로 움직인다. 자기의 능력, 자기의 분별, 판단에 의존한다. 자기의 지식, 자기의 감은, 자신의 학벌, 자신의 경험 등이 중요하다. 자기의 일, 자기의 계획, 자기의 의견이 중요하다. 정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생각이 자기와 연결되어 있다. 자아가 강해서 쉽게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며 상처를 받기도 한다. 자신이 얼마나 훌륭한가를 알리고 싶어하고 자신에 의하여 되어진 일에 대하여 공로를 주장하기를 기뻐한다. 자신이 똑똑하다는 것이 너무 기쁘다. 자신이 좋은 가정에서 좋은 교육을 받았다는 것이 은근히 자랑스럽다. 남에 대하여는 은근히 비판적이다. 남이 나보다 나은 것에 대하여 참을 수 없다. 남에 대하여 칭찬하기가 어렵다. 남의 즐거운 일에 대하여 마음속 깊이 즐거워할 수가 없다. 남의 잘못을 찾아내어 시정하는 것이 기쁘다. 남의 잘못을 교정하면서 자기 교만과 자기 만족에 빠진다. 자신이 스승이고 지도자라는 생각을 버리지 않는다. 자신이 사용하는 방법은 모두가 옳고 합법적이다고 생각한다. 다른 사람들을 격하시킨다. 성급하게 무엇이든지 결정한다.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다.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기 위하여 기다리지 못한다.
자신이 열정적이라는 이야기를 듣기 위하여 열심히 일한다. 많은 일로 인하여 마음의 평안이 없다. 마르다처럼 분주하다. 일에 매여 있을 때가 많다. 어떤 일을 성취하기 위하여 오히려 일에 노예가 되어 있다. 미래의 소망도 없어 우울해진다. 자기 힘으로 열심을 내다가 잘 되지 않는다고 좌절하기도 한다. 자신의 가족과 자녀들이 잘 자라고 있다는 것이 기쁘다. 왜냐하면 자신이 아이들을 잘 키운 것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신이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으면 은근히 기뻐한다. 자신이 경험한 것이 영적이라고 생각하지만 단지 자신에게 떠오른 지적인 활동인 경우가 많다. 아는 것이 너무나 많고 방대하다. 세상에 돌아가는 소식과 지식에 대하여 전문가이다.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고집하며 옳다고 주장한다. 남이 어려움을 당하면 쉽게 도움을 주려고 하지만 결국에는 자신이 아는 것을 나타내는 것에 불과하다. 지적인 만족을 채우는 것을 기뻐한다. 성경에 대하여 호기심이 많다. 앞으로나 장래에 일어날 일에 대하여 알고 싶은 것이 많다. 그러기 때문에 영적 어휘들을 사용하기를 좋아한다. 자신이 이룰 수 있는 일에 대한 포부와 욕망이 크다. 자신이 갖고 있는 욕심이나 욕망이 교묘하게 숨겨져 있다. 그래서 매우 겸손하고 신령하게 밖으로는 나타난다. 내가 무엇인가를 알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자기 만족한다. 설교나 성경 공부도 지적인 만족을 채워주면 기뻐하면서 은혜를 받았다고 착각한다. 자신이 알고 있는 것에 대하여 설명하는 거나 가르치는 것을 기뻐한다. 그러나 자신에 대하여는 가르치지 않는다. 신앙을 논리적으로 분석, 이해하는 것을 좋아한다. 감정적이고 심미적인 만족을 채우는 것을 기뻐한다. 예술이나 문학, 철학을 좋아하여 설교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말하게 되면 아주 좋아한다. 자신이 아주 고상한 그룹에 속하여 있음을 자랑하며 만족스럽게 생각한다. 설교를 들을 때에도 감정을 자극하는 복음적인 설교, 간증 등을 좋아한다. 이러한 설교를 들을 때 깊은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생활의 변화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기분이 좋을 때는 열심히 일을 하지만 기분이 나쁠 때에는 다른 성도의 험담을 함부로 하기도 하고 봉사하던 것을 중단하기도 한다. 모든 생활에서 너무 감수성이 예민하여 다른 사람들을 피곤하게 한다. 성경의 지식으로 자신을 조명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데 사용한다. 신앙적인 대화를 할 때도 거창하고 심미적이고 문학적인 표현, 철학적인 표현, 영적인 표현을 사용하길 좋아한다. 영적인 교만, 자기의를 주장한다. 영적인 가르침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영적인 교만과 자만에 빠져 있다. 그러면서도 남이 교만하면 그 꼴을 보지 못한다. 신령하고 영적인 경험을 많이 했다고 자기의를 자랑한다. 말씀이 생활 속에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 영적으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스스로 속고 있다. 것과 육신적인 것, 정신적인 것, 종교적인 것을 구별하지 못한다. 자기보다 영적으로 나은 사람은 격하시키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은 무시하며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랑하고 무시하며 비판한다. 사랑과 평안, 생명이 없다. 생명과 만나지 못하여 마음의 심이 없다. 열심히 봉사하고 노력하지만 사랑이 없고 용서가 없다. 매우 근시안적이다. 모든 판단과 지식이 자기 지식을 중심으로 되어진 것이므로 근시안적이다. 모두가 지극히 인간적이다. 미래에 대한 계획과 포부가 대단하다. 그러므로 항상 사람들을 만나면 앞으로 이러한 일을 할 것이라고 자랑한다. 지금 하고 있는 일보다도 앞으로 굉장하게 일할 것에 대한 자랑부터 한다. 남으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받기를 원한다. 주님을 위하여 일을 한다고 하지만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인기를 위하여 일한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느냐에 관심보다도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인정하며 칭찬하느냐에 대해 깊은 관심이 있다.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고상한 정신적, 심미적, 철학적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없습니까? 만일 있다면 이 가운데서 어떤 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맞아 들어갑니까?
이러한 특징 가운데 여러분들이 해결되지 않는 것 어떤 것이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자기 자아 중심적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목표와 신앙생활, 사역 가운데 자기 도취적인 것은 없습니까? 여러분이 목회에 대하여 미래 계획을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가 이래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나타내고 싶어서 그렇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근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목표와 사역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질투가 나고 그 사람들을 축복하지 못합니까?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그리스도인이긴 하지만 아직도 교만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를 알아주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이것이 모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사단이 틈을 사용하여 사단의 그 노예로 삼을 수 있는 틈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있는 것이지요. 있습니까? 그리고 영적이라는 것과 혼적이라는 것을 이것을 잘 구분 못하는데 그래서 스스로 속고 있지는 않습니까? 영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 혼적인 것은 상당히 다릅니다. 우리가 오늘 정신적인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이렇게 대강 훑어보았는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내가 아직도 나가 십자가의 처리가 되지 않아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못하는구나 하고 깨달으셨는지요. 하나님, 오늘은 우리의 현주소 가운데 정신적이고 고상하고 심미적인 그리스도에 대해서 특징에 대해서 한계에 대해서 위험성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 중심이어야 하는 삶이 내 의지, 내 지식, 내 지혜, 내 학벌, 내 교만 이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보다도 내가 더 영광을 받으려고 하고 내가 더 나타내려고 하고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나의 나중심적인 이런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사단의 그 불의의 병기로 사용되었던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교회를 얼마나 어렵게 하였으며 또 주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걸림돌이 되었습니까? 하나님 오늘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의 이 정신적인 모습을 십자가에 처리받아서 온전히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정하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동영상을 보고 들으면서 함께 자신의 모습이다 라고 생각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또 한 번 더 믿음의 깊은 곳, 넓은 곳, 그것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오늘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미주 메누아 다락방 기도회가 8월 10일, 30일 양일간 캘리포니아 브레아에서 열립니다. 더 자세한 광고지를 원하는 분들은요, 저의 이메일로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번에는 이 기도회에서 그 은밀한 곳에 그 피부병이 있는 분을 치유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은밀한 곳에 있는 것, 어떤 병일까요? 하나님께서 치유를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큰 소망을 품고 함께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메누아 치유회복 산상집회가 10월 28일, 29일 양일간 양수리 수양관에서 모입니다. 여러분들은 9월 1일 윤남옥 북자료실에 들어와서 신청하실 수 있고 며칠이 걸릴지 모르지만 120명이 등록하면 그냥 그대로 마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메누아 계절학교도 이틀 만에 60명이 등록을 해서 마감했고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입금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 입금액은 그대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자리를 더 이상 늘릴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무리 입금을 하셔도 여러분이 그대로 입금을 돌려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9월 1일 날 여러분이 빨리 들어오시고 싶으신 분 메누아 치유회복 산상집회에 등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긴 동영상을 저와 함께 하시고 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 이외에 27국가에 퍼져 있는 구독자들에게도 이렇게 감사를 드립니다. 정신적인 그리스도인에 대한 강의 내용은 동영상 아래에 설명을 쓰는 박스에 올려놓았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290개의 동영상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주제별로 찾아서 또 보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윷나목TV 그동안 구독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그리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